자, 1차 시험 끝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풀이 열심히 좀 들으시고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약술 혹시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풀이를 하고 제가 강조하는 그 판단 기준을 공부하다 보면은 약술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돼요. 지금부터 약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사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우리 중간중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홈페이지 상에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밴드를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뭐 건방지게 밴드를 안 하냐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밴드를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밴드를 하라는 법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인원수가 적으면 밴드를 합니다. 근데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밴드를 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고, 그 대신에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하루에 아침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기 전 이렇게 두 번 화면을 열어봐요. 열어봐서 그 답변을 다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그 문제 그 질문 올라오신 것 중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거를 조금 이렇게 뽑아왔어요. 뽑아와서 매 시간 처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같이 할 겁니다. 자, 어떤 분 질문, 이런 분들 질문이 있었는데 보시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 구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당연히 구상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구상을 안 해요. 왜? 상해보험이니까 구상을 안 합니다. 구상을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무보험차 상해가 없으면서 자신만 가입해 있고 상대방 가해자가 대인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에서 대인배상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보험이니까 구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구상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구상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안 하는데 구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예를 들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억지로 예를 들면 가해자가 우연찮게 대인배상 원만 가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대인배상 원만 가입하고 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자동차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돈 아까워갖고 책임본만 들고 있다. 없죠? 없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가해자가 대인배상 원만 가입했어. 이것도 되게 우연찮은 건데, 또 하나는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가 없어요. 이것도 되게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서 나는 돈 좀 아낄 거니까 자기 신체 사고는 가입하는데 무보험차 상해는 빼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종합보험 가입하면 그냥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무보험차 상해까지. 그러니까 우연찮게 가해자가 대인배상 원밖에 없고 나는 또 우연찮게 무상이 없고 자신만 가입했고, 그런데 실제 손해액에서 대인배상 원을 받은 거를 빼보니까 상대방이 물어줘야 될 돈, 이게 자기 신체 사고에서 나갔는데 상대방이 물어줘야 될 돈이 1억 6천인데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없어서 1억 5천이야. 그러면 1천만 원을 자기 신체 사고에서 나갔죠. 사실은 이게 이 1천만 원이 어디서 나가야 돼요? 무보험차 상해에서 나가야 되는데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 안 했다 치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 나갔죠. 그러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 1천만 원을 구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가해자가 우연히 이렇게 가입했고 나는 또 우연히 무상을 가입한 이런 조건이 만족했을 때 구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 질문 중에 왜 자기 신체 사고는 구상이 없으니까 질문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런 조건에 딱 해당이 되면 구상이 발생하는데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실무적으로 거의 없다. 자, 그다음에 자, 2016년도 2번에 그 약술에서 척추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왜 이런 부분은 수업을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2016년도에 약술 중에서 이렇게 척추 손상에 관한 규정을 세부 지침 이런 걸 설명하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근데 왜 이런 건 수업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질문하셨는데 수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언제 또 나올지도 모르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재책은 당연히 없습니다. 재책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 보면은 그 상해 등급별 지침이에요. 지침인데 재책에는 공통에 해당하는 부분 요것만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책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책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여긴 세부내 역에 여기서부터 세부 사항에 두 분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엄청 많네. 흉부는 또 이런 게 있고 척추 요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척추는 이런 게 있고 또 상아지는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아,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수업을. 그것 때문에 이거를 수업을 하면 그 사람이 바본 거야. 공부를 하면. 이건 그냥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다 틀릴 거예요. 아마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어떻게 외울 거냐고. 여러분 외울 거 많은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워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랑 같이 수업한 것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붙습니다. 충분히 붙어요. 그런 것도 질문해 주셨고 그 다음에 2003년 기출문제에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선행문제 풀이를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뭐 하나 할 거예요. 걱정이네. 자, 2003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질문 들어온 게 좋아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003년도 딱 나오네. 2003년도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질문이 뭐였냐면 자, C 입장에서 A로 청구할지 B로 청구할지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가끔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무슨 얘기냐? C는 요 C는 운전자의 부인이죠. 운전자의 부인인데 C가 B로 청구해서 보험사까지 올라가면 자기 신체 사고가 돼요. 왜요? 승낙 피보험자의 배우자니까 당연히 자기 신체 사고가 되죠. 근데 C가 A로 통해서 올라가면은 대인배상 1, 2가 돼요. 왜요? 남이니까, 생판 남이니까 그냥 대인배상 1, 2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C가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궁금한가 봐요. 근데 궁금하지 마세요. 자동으로 다 검토합니다. 이렇게 청구했냐 이렇게 청구했냐를 안 물어봐요. 그냥 자동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양쪽 다 해보는 거예요. 다 자동으로 누가 뭐 일부러 얘가 선택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다 하는 겁니다. 또 여기 2003년도에서 뭐 질문하셨냐면 이게 실무를 안 해보셔서 이런 게 궁금하신가 봐요. 또 뭐 질문하셨냐면 역시 기출에서 D가 B로 청구하면 산자면책되고 자 이거 그림 보면서 할게요. 그냥 자 이제 방금 C는 봤죠. 근데 D도 누가 물어보셨어. D가 누구냐면은 B의 동료예요. 그리고 지금 업무 중이에요. 그러면 D가 A로 올라가면은 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친구 사이니까 뭐 사장도 아니고 친구 사이니까 A와 D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인배상 원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인배상 원투가 돼요. 그런데 D가 만약에 B로 올라가면은 D가 B로 올라가면은 대인배상 원투가 되지만 산재면책이 돼요. 맞잖아요. 동료지가니까 산재면책이 되잖아요. 이분이 질문하신 건 뭘 질문하냐면 D는 B와 동료 관계고 업무 중이니까 B로 청구하면 산재면책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D가 A로 청구하면은 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대인배상 원투 받는 거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D가 A로 청구해도 여전히 D는 산재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 차가 추돌했어. 그럼 A가 추돌했는데 B, C가 타고 있었어요. 그냥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상황을. 자, C가 업무 중이니까 산재를 처리할 수도 있고 A한테 받쳤으니까 100% 피해자잖아. 받쳤으니까 C가 자동차 보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C가 산재로 받을지 자보로 받을지 누가 결정해요? 그냥 C가 결정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아, 나는 그냥 산재 싫어. 자동차 보험 할래. 그럼 자동차 보험 하는 거고 C가 에이 그래도 산재로 받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받을래. 그게 좀 많이 받네. 내가 좀 머리를 써보니까 C가 결정하는 걸 C가 A보험사가 갑보험사라고 쳐봐요. 갑보험사가 C한테 야 너 산재 받을 수 있으니까 나 너한테 보상 안 해줘. 말 못한다니까요. 절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어? 산재 면책 조항은 그냥 면책인데 왜 갑보험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지금 그 생각 드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만약에 이게 을보험사라고 이 차가 을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면책이에요. 이해되세요?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동료지간이고 뭐 사용자 관계면 무조건 산재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남이잖아요. 얘가 산재를 하든 자보를 하든 지 맘인 거야. 갑에서는 절대 면책을 못하는 거고 을에서는 무조건 면책하는 거고 입장이 다르다는 거야. 입장이. 그래서 만약에 산재가 선처를 했어요. 그러면 산재에서 선처리한 보험금은 을에다가는 구상을 못해요. 왜? 산재에서 선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상황이라면은 산재는 갑에다가는 구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최종적으로 갑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재는 갑에는 구상할 수 있어도 을에는 구상 못한다. 왜? 을에서는 2차 입장에서는 무조건 산재 면책을 해야 되는 거고 2차 입장에서는 산재 면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 기출 문제에도 있다. 언제 있냐? 우리 기출에 언제 있었냐? 2018년도 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2018년도 5번 문제 우리 했을 때 기억나시죠? 5번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쭉 산재에서 이렇게 받았대. 산재에서 받았는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얼마 줄까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이 있는데 우연찮게 피해자가 산재 처리가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산재 처리를 먼저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자동차에서 받고 그 다음에 산재 근로복지공단은 또 자동차 보험으로 구상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황 내 차의 내 보험사 입장에서 산재가 있다. 그럼 무조건 면책하는 거예요. 무조건 면책인데 다른 차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산재를 하던 말던 나는 그냥 내 책임만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책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목이 가만히 있다가 말을 처음 하니까 또 감기네요. 자, 2007년 기출에서 갑보험사 사례의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오타가 하나 있었어요. 2007년도 할 때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좀 메모하셨다가 오타 바꾸세요. 뭐 크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지적 잘해주셨어요. 자, 자 이상형이었죠. 2007년도가 이상형이었는데, 자 뺑소니를 당하고 뒤에서 추돌당한 거죠. 뺑소니를 당하고 뒤에서 추돌당한 요 상황이었어요. 요 상황이었는데, 요 A 갑보험사 회사의 이사인 A는 대인배상 1, 2에서는 승낙피보험자가 되고 자신 무상에서는 김영피보험자가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분명히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어차피 이 A가 자신이 부책에서 제가 여러분들 답안지에 A는 승낙피보험자이므로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상되고 아마 이렇게 썼을 건데 그 엄밀히 말하면 조금 어색한 거죠. 틀리진 않지만 김영피보험자로 바꿔주세요. 무슨 얘기냐? 여기
갑보험사 사례의 경우 A에서 여기가 아마 승낙 피보험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존에 나갔던 답안지는 답에는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부책되는 건 맞는데 김영이라고 바꿔주세요. 김영이라고. 자, 요거 꼭 기억하셨다가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2007년 기출문제에서 질문하신 분 중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자, 어떤 질문 하셨냐면 2차와 2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데 앞뒤로 가고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얘가 받쳤죠. 받치고 나서 이 뒤차가 2차를 추돌했죠. 자, 2차 과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없는 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 빵 당해갖고 쾅 사고 났는데 뒤에서 또 탕 받쳤는데 과실 있다 그러면 이해되겠어요? 당연히 과실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과실. 그럼 언제 과실이 있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차가 무조건 무과실인 건 아니고 예외가 있어. 예외가. 과실 도표를 보면 이런 예외 이런 게 있어요. 253도가 있는데 A가 B를 추돌했죠. 이런 상황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잘 안 보이셔도 그냥 이해하세요. 아 이걸 크게 할까? 근데 크게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게 100대 빵이에요. 기본 과실이. 자, 기본 과실이 100대 빵입니다. 즉 100이에요 얘가.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수정 요소가 있죠. 예외가 간선도로에서 B가 간선도로인데 정지하면은 B한테 10을 더 주래. 즉 9대 1이 되는 거죠. 이게 9고 1이 되는 거죠. 9대 1이. 근데 B가 만약에 제동등, 즉 빨간등, 브레이크 등이 고장났대. 그러면 20%를 하래요. 그러면 8대 2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8대 2. 근데 B가 이유 없는 급정지. 그냥 너 A 엿 먹어봐라. 어디서 나를 추월해? A 엿 먹어봐라. 앞에 추월해서 확 브레이크 밟잖아요. 확 브레이크 밟는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면은 30%. 그땐 7대 3이 되는 거죠.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받치면은 100대 빵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뭐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추돌당했다. 선생님 과실에 대한 부분이 문제 없는데요. 그냥 100대 빵인 거예요. 100대 빵으로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100대 빵인 거예요.